안녕하세요. 부산현대미술관 교육강사 전소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현대미술관의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오늘은 미술관의 창작활동인데요. 오늘의 전시관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키트 구성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입체 전시관 전개도구요. 수직정원 식물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2020년 소장품전 오늘의 질문들 작품 스티커입니다. 이 교육키트 외에 색채 도구인 색연필, 사인펜, 가위, 풀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입체 전시관 전개도를 라인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줄 겁니다. 자, 이제 선을 따라서 접어줄 건데요. 손으로 하기가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자를 대고서 잘 접어줍니다. 자, 접어진 이 모서리에는 풀을 바르고 잘 벽체와 붙여줄 겁니다. 내부와 외부를 잘 구분해서 붙여주셨으면은 이제 두 번째로 나의 이름과 학교 그리고 오늘의 기획전에서 자유주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순서는 이제 내 기획에 맞춰서 소장품 스티커에서 작품을 고릅니다. 벽에 작품을 한 점 또는 몇 점 이상을 붙일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할 때 한 벽에 작품의 수가 많다면 집중하기가 힘들고 또 작품의 수가 적다면 전시장이 조금 심심하겠죠. 이렇게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여 배치를 구성해 보고 전시장 내부에 작품 스티커를 붙이도록 합니다. 전시장 내부에 작품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난 다음에는 전시관 외부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 부산현대미술관의 외벽을 둘러싼 패트릭 블랑의 수직정원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정원 스티커고요. 먼저 식물 스티커에서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고릅니다. 그리고 식물 스티커를 이용해서 세 개의 벽면에 비어진 공간을 채우거나 또는 색연필이나 펜을 이용하여서 직접 그려도 좋습니다.
떼고. 자, 완성된 오늘의 전시관입니다. 만들어 보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현대미술관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